있는데요. 4장에서는 텐서보드와 OneDB 기초 사용법을 각각 2, 3장에서 다뤘었는데 해당 지식을 토대로 아나콘다, 주피터랩, 파이썬 코드 모델 학습 코드에 어떻게 하면 모니터링 코드를 추가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텐서보드에서 다루지 않았던 모델과 이미지 시각화, 데이터셋 시각화를 다룰 거고요. 기본적으로 레즈넷을 기준으로 학습 과정을 추적하고 시작하는데 실습을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4장에 걸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는 마찬가지로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한 간략한 지식이 있으면 좋은데 레즈넷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조금 생략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역시 이 OneDB와 텐서보드 모니터링 코드 또한 파이토치 텐서보드 OneDB 공식 튜토리얼 코드를 기반으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습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예제 코드를 제가 GitLab에 두 가지를 올려놨는데요. 하나는 정답 코드, 하나는 정답 코드 이전에 예제 코드를 올려놨습니다. before, after를 구분해놨고요. 코드를 추가하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base라는 가상 환경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conda activate 저희가 사용할 가상 환경 이름을 먼저 시작을 해두고요. 그리고 JupyterLab을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실행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임포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임포트를 하는 과정까지 모두 설명하게 되면은 분량이 굉장히 많이 초과될 것 같아서 일단 PIP 인스톨로 잘 설치만 하시면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쿠다를 쓰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요. 네, 그래서 이 코드가 어떤 코드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레즈넷을 구현한 코드입니다. 데이터로는 패션 엠리스트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트레인 로더와 테스트 로더라는 데이터 로더, 테스트 배치 사이즈와 트레인 배치 사이즈로 구분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냐 하면은 이 패션 엠리스트가 이 흑백 사진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식을 했을 때 어떤 레이블이냐, 해당 사진이 앵글 부트인지 아니면 샌들인지 아니면 코트인지를 학습하는 그런 예제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컨볼루션 레이어와 맥스풀이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사용이 되는지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웰노운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 레이어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레즈넷 안에 있는 그 하나의 층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지날지 아니면 풀링을 지날지를 정의해 주는 거고요. 그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이라는 함수는 마찬가지로 가중치를 초기화하는 함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레즈넷 50을 쓸 거고요. 여기서는 네. 101 안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제외해주고, 그리고 모델 이렇게 해줄 거고, 이 모델 아래에다가 OneDB를 통해서 모델을 모니터링 할 거다 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실 함수 이렇게 정의해주고요. 그리고 텐서보드에서는 옵티마이저로 SGD 를 설정했었는데 여기서는 아담이라는 옵티마이저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설명하다 보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주 코드에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손실 함수라든지 아니면 에포크를 몇 돌릴 것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각종 파라미터들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고요. 이게 트레이닝 데이터, 이게 테스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포크에 따라서 트레이닝을 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로스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이분의 핵심입니다. 여기 안에다가 트레이닝 로스랑 트레이닝 매트릭 같은 거를 저장을 해줍니다. 여기 아래에다가 저희가 추가하고 싶은 OneDB로 모니터링 하고 싶은, 추적하고 싶은 스칼라 변수를
수거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코드고요. 그리고 에포크는 제가 CUDA를 쓰긴 하지만 조금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실습 환경상 그래서 5 정도로만 설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텐서보드에 대한 이 기타 사항들, 모델 그래프를 어떻게 시각화했는지, 그리고 이미지를 어떻게 시각화할 건지를 매직쉘을 통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완디비도 피니쉬하는 그 코드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완디비를 이니셜하고 텐서보드와 동기화하는 것도 네, 트루를 해야겠죠. 그래서 먼저 시작할 때 완디비를 인풋을 해주고요. 완디비 이니셜라이제이션 네. 프로젝트 대문자 아니죠? 프로젝트는 resnet awesome 완디비 해주고 텐서보드와 동기화할 거냐? 네, 동기화할 겁니다. 그리고 reinit은 true로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실행할 때마다 initialization을 다시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다가 텐서보드도 import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텐서보드는 torch.utils.점 텐서보드 그리고 어디서 임포트 할 거냐 서머리 라이터죠 2장에서 했었고요 라이터 변수는 서머리 라이터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돌아가는지 볼까요 여기다가 네, 있었는데 네, 완디비 로그인 잘 됐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어디서 모니터링 가능하냐 이 링크에서 가능하다고 세션에서 아웃풋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추가를 안 했기 때문에 모니터링 하는 변수는 아무것도 없고요. 마찬가지로 텐서보드도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네,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애프터라는 코드 안에 네, 있을 겁니다. 긴랩 안에 첨부를 해놨고요. 그래서 바틀넥의 실제 구조는 이것만 수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ual function x 더하기 self.shortcut x는 self.value를 하게 될 텐데 이렇게 하면은 잘 모델이 레지넷 50 기준으로 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완디비에서 이 모델을 모니터링하고 싶다 추적하고 싶다면은 완디비.watch 모델로 해주시면 되고요. 아무것도 안 그리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 기타 셀들도 해줄 건데 여기서 만약 제가 설정한 컨피규레이션 프로젝트 컨피규레이션 정보가 완디비랑 조금 다를 수가 있다 하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네, 제가 앞서 설정한 알규먼트들은 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과 동일하게 업데이트하고 싶다 하면은 완디비 안에서 config.update.lgs 함으로써 업데이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학습을 시작을 할 텐데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이 완디비 로그라는 것을 썼었죠. 에포크가 돌아갈 때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모니터링 하고 싶은 것을 추가를 해줘야겠죠. 네, 완디비 여기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트레인 루스랑 네. 이 어큐러시 부분을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트레인 어큐러시 경우에는 네, 변수 이름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혼동이 올 수 있는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콤마를 구분하고요. train loss는 train loss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도 똑같이 텐서보드에서도 모니터링 할수 있게끔 두 가지를 추가해 줄 텐데 어떤 것을 추가해 줄 거냐? 마찬가지로 트레인 로스를 추가해 줄 거고요. 그리고 트레인 정확도, 학습 정확도 어큐러시를 추가해 줄 겁니다. 네. 시간상 빠르게 넘어가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이렇게 계속 로그가 찍힐 텐데요. 만약에 제가 레즈넷을 선언했는데 이것을 시각화해서 어떻게 이미지가 들어가고 인풋이 들어가고 이 모델 안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를 보고 싶다면은 라이터 점 애드 그래프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인자로는 모델, 두 번째 인자로는 이미지스를 할 텐데요. 근데 이 이미지스를 처리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이 코드는 중요하지 않은 코드인데 여기서 한 데이터 로더, 배치 사이즈에 맞게 어떤 이미지가 수행되는지 그리고 이 레이블이 무엇인지 불러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writer.addGraph, 모델 그리고 input 이미지를 통해서 한 배치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텐서보드에 이 이미지를 기록하고 싶다 하면은 네, 이 이미지 그리드를 만들고 그리고 텐서보드 안에다가 add 이미지를 통해서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개는 아니니까 4를 지워주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주고 저희가 텐서보드를 항상 다 떴을 때마다 클로즈를 해주고 플러시를 해줬죠. 해주고 네 매직 쉘을 통해서 텐서보드를 넣을 모니터링 하고 싶다면 로드 익스텐션 텐서보드 해주고 텐서보드 로그 t 액션 디렉토리 런스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완디비도 아래 같은 작업이 필요했죠. 완디비 피니쉬를 해주면 이렇게 이 트레이닝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텐서보드 그리고 완디비에서 모니터링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링크에서요. 그래서 어떻게 트레인 로스가 변하고 있는지, 어떻게 글로벌 스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트레인 어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두 변수를 추가했었죠. 그럼 마찬가지로 어느 해당 지역 분만 보고 싶다 하면은 드래그를 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마찬가지로 추적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넣는다고 했었는데 완디비.watch 모델을 통해서 어떻게 그레디언트들이 변화하고 있고 이 웨이트들이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분포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죠. 그리고 로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확인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렇게 혹사되고 있는 게 정상인데 지금 다 끝난 모양인데요. 다시 아래로 내려가줘서 이제 완디비에서 어떻게 모델을 파악을 하고 이렇게 서머리도 보여준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텐서보드에서도 어떻게 볼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터미널을 열어주면 되겠죠? 실행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로컬호스트가 열릴 테고 그리고 어큐러시 트레인 로스 네 이런 것들이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텐서보드에는 스칼라 넣었고요 이미지 넣었고요 그리고 그래프 넣었습니다. 그래프를 어떻게 넣었냐 저희가 레즈넷을 정의를 했는데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 레즈넷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인풋이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시각화도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다 못해 좋은 기능이고요 어떤 차원을 거치는지도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패션 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흑백이기 때문에 채널 1이었다가 제가 리사이즈로 3을 해줬기 때문에 레슨에 들어가는 순간에는 3이 될 겁니다. 시퀀셜 시퀀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풀링도 거치고 실제로 어떻게 스킵 이 쇼트컷 스킵 커넥션이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지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역학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지도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인풋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데이터 배치 사이즈마다 이미지가 몇 개씩 이렇게 있는지 이렇게 시각화해 주는 기능도 있고요. 실제로는 3D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스킵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앞서 데이터를 두개 정도를 저희가 넣었었는데요. 네, 라이터 애드, 스트링 로스랑 어큐러시 스트링 이런 걸 넣었었는데,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 값들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색들이 다 세션들인데, 이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더 네, 확대해서 보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차이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4장에 걸쳐서 1장에서는 ML 프로젝트 기본 환경 구성, 주피터에 아나콘다를 설치하고 어떻게 하면 가상 환경을 구성할 수 있을지를 보았고요. 2장에서는 1장에서 구축했던 가상 환경에 텐서보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환경 구성을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실행하는 방법, 웹상에 업로드하기, 그리고 텐서보드가 가지는 로컬적인 특징, 어느 폴더 안에, 디렉토리 안에 기록들이 남겨지는지 등의 특징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1DB를 가상 환경에 설치를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본적으로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보았고요. 텐서보드 대비 가지는 장점, 클라우드적인 면을 중심으로 협업 툴로서의 강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요. 텐서보드 동기화하는 옵션까지도 추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 4장까지 실제 모델 학습 코드, 레즈넷 학습 코드에 모니터링 코드를 어느 부분에 추가를 해야 될지, 그리고 각각 텐서보드는 로컬, 완디비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텐서보드는 모델 구조 이렇게 다음과 같이,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 그리고 스칼라 값을 시각화해 봤고요. 완디비 또한 완디비 안에 모델 가중 치질이 어떻게 분포를 가지는지도 모니터링 해 보았고, 마찬가지로 스칼라 값 3장에서 다뤘었죠. 그리고 연산 리소스 시각화 부분도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4장에 걸쳐서 머신러닝 프로젝트 완디비와 텐서보드 데이터 시각화하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